있어. 사실 초반에 좋았던 그 흐름대로 많이 계속 쭉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어쨌든 일단 큰 클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힘든 부분들을 또 이겨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주위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꼭 네, 잘 이겨져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. 뭐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보다는 좀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훈련에 들어온 만큼 여기서 저희가 팀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네, 팬들께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하고 싶어요. 항상 대표팀 들어와서는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일단 팀적으로 저희가 항상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팀적으로 다 같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소집에도 뭐 다른 특별한 제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오랜만에 모인 거고 다 같이 즐기면서 좀 다시 한번 저희끼리 잘 맞춰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뭐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많이 아픔을 네, 받았고 좀 져서 많이 슬펐던 그런 경기였지만 어쨌든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, 저희가 준비한 거 그런 복수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더 준비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것에 더 집중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를 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모습도 나오고 좋은 결과도 나올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모인 만큼 훈련에 더 집중하고 네, 저희끼리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맞추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